이번 시간의 제목은 CSS 뛰어넘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프리프로세서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대상이 바로 프리프로세서라는 겁니다. 자, 이 CSS와 같은 기술은 이 표준화된 기술입니다. 야, 표준화된 기술은 어느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혼자서 그 기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간신히 어떤 표준안이 확정되고 그렇게 확정된 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제공하기 시작해야 되고 브라우저 업체가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이 그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 개발자들 또는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기술을 수용했을 때 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고 예,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 위원회들 또 여러가지 고민 끝에 기능을 개선하겠지만 어떠한 기능들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CSS의 어떤 창시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 CSS에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문법을 새로 도입하면 더 강력해지지만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엘리트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다 라고 하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CSS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HTML처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현실을 좀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CSS의 표준화된 기능에 기대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문법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언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변환했을 때 최종적으로 CSS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CS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리프로세서인데요. 자, 무엇인지는 코드를 보셔야지 아마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 여기에 제가 대표적인 프리프로세서 세 가지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REST, CSS, SAS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신의 프리프로세서로 스타일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살펴봤는데 기능이 상당히 강력해요. 예,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세대의 또 프리프로세서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새로운 걸 한번 써보죠. 스타일러스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비교한 사이트, 프리프로세서들을 비교한 사이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어떤 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건 어떤 기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일러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스타일러스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제가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프리프로세서가 무엇인지를 스타일러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리프로세서 중에 하나인 스타일러스의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앞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기능만 배워서 써먹어도 상당히 요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타일러스가 어떤 건지 또 프리프로세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은 try stylus online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뭐냐면 자,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서의 문법에 따라서 작성된 코드이고요. 프리프로세서 변환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변환하면 그것이 밑에 있는 순수한 CSS의 문법으로 변환되고 여러분은 이 CSS를 웹브라우저에게 제공하면 웹브라우저는
스타일러스라는 프리프로세서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CSS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작업의 흐름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서였던 중요한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리프로세서가 그 내세우는 첫 번째 장점은 네이스팅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요 밑에 있는 CSS 코드를 한번 보죠. 요 코드는 좀 불합리한, 이 비효율적인 코드라는 뜻에서 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body 요거는 어떤 선택자죠? 요거는 태그 선택자 밑에 있는 샵 로그는 body 밑에 있는 id 값이 로그인 태그죠. 자, 그런데 앞쪽에 이렇게 body라고 하는 선택자가 나와 있고 이미 body에 대한 CSS 코드는 위에서 선언한 적이 있는데도 이렇게 중복해서 코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body 태그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 밑에 body라고 하는 이 중복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id 값이 로그인 태그가 이 body 태그의 하위에 있는 것을 꾸며준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프로세서를 이용하면 CSS가 제공하지 않는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body 밑에 폰트라고 하면 이거는 body 밑에 있는 폰트 body 태그의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id 값이 로그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body라는 저 태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body 태그 밑에 있는 id 값이 로그인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프리프로세서의 변환기를 돌리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런 코드로 변환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프리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프리프로세서의 문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문법에 따라서 작성한 코드를 CSS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환기, 예, 변환을 다른 말로는 컴파일이라고 부르고 그런 컴파일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즉, 문법과 컴파일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프리프로세서 기술입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배운 것 한 가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타일러스의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CSS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CSS를 사용하면 됩니다.